인생을 바꿀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으뜸가는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물은 부드럽고 마음대로 흐르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다. 물은 만물의 혜택을 주지만 스스로를 내세워 만물과 다투려 하지 않으며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사람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적을 만들지 마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다. 어떠한 일에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굳이 다투어 적을 만들지 말라.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다.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오름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귀찮습니다. 지식은 보물이지만 실천은 그 열쇠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노자 인생명언.